온도는 100도에서 12분을 뒀어요. 그 다음에 더 극대화, 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예인 펌 덮개가 있어요. 요거를 사용해 주신다면 좀 더 컬이 더 탄력있게 나오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5초씩만 파지를 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면 컬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. 선생님들 요거 한번 또 사용해 보세요. 부롬산 중화 1차 중화하고 2차 부롬산 중화를 했습니다. 하고 나서 스파클링하고 정제수 물하고 해서 6대4, 정제수가 6이 되고 스파클링이 4가 되겠죠.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2차 중화 때 스파클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품으로 해주시면 잔류하고 있는 알칼리와 알칼리제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한 다음에 중화 샴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중화 후에 샴푸 후 타올 드라이한 모습입니다. 원장님들 보시면 컬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무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차컬의 조화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또 직퍼머에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